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한중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2009년 강동구 지역의 음악 발전을 위해 후학을 양성하던 김덕영 단장과 음악인들이 모여 비영리 연주단체를 창단하였습니다. 창단 초에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장이신 신경숙 이사장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중국 정부의 초청 연주와 암사 선사문화축제 등 크고 작은 많은 연주를 통해 지역사회 음악의 저변화를 위해 15년 동안 꾸준히 활동하며 2017년에는 한류문화공헌 대상에서 빛나는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강동선사오케스트라라는 이름으로 대외적으로는 한중심포니오케스트라로 활동하고 있는 듀얼오케스트라의 김덕영 단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연주를 위해 지금은 인사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빈을 소개 올려 드리겠습니다.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 신경숙 이사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예. 전 국회의원 심재권님 함께하셨습니다. 예. 강동음악협회 김영식 이사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추석 연휴가 좀 길었고 지금 한글날 연휴 이틀째를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약간은 지루한 듯 이렇게 보내고 계시지 않으셨나요? 자, 이런 우리에게 이 지루함을 탈피할 수 있도록 동화 속 세계로 이끌 첫 번째 곡은 러시아의 림스키 코르사코프가 작곡한 세헤라자데입니다. 아라비안 나이트라고 알려진 천일 야화에 기반한 모음곡인데요. 다양한 동화 속의 신비로운 모험 이야기에 놀라움에 휩싸이게 하고 싶어서 제목을 굳이 세헤라자데라고 고집했다고 하네요. 배신으로 사람을 믿지 못하는 굉장히 잔인한 왕이 있었는데 지혜로운 여인이 1001일 동안 이야기를 통해서 왕을 변화시켰고 결국 신뢰와 사랑을 회복하게 된다는 내용으로 구성된 곡입니다. 김연아 선수가 스케이트에서 사용해서 우리에게는 더 익숙해진 세헤라자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상상하면서 감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왕자와 공주로 변신시켜서 모험을 이끌 한중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선장 고용순 지휘자님을 모시고 음악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이분은 2017년 창단한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청소년으로 구성된 강동선사 유스 오케스트라의 무대로 문을 열겠습니다. 여러 곡을 준비했는데요. 차이코프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중에서 러시아 춤곡인 트레파, 그리고 영화 속의 전경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심플하고 기분 좋은 울림으로 감동을 자아낼 히사이시조의 썸머, 이탈리아 건축가 안드레아 팔라디오의 심플한 건축물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칼 젠킨스가 작곡한 팔라디오, 영국 왕실의 뱃놀이 연회가 열릴 때 연주되는 음악을 수상음악이라고 하는데, 음악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헨델이 조지 1세를 위해서 작곡한 박력있고 장대하며 명쾌한 느낌의 알라홈 파이프, 그리고 교향곡의 아버지이며 모차르트의 스승이었던 프란츠 요제프 하이든이 런던의 청중들을 위해서 만든 런던 교향곡, 그리고 우리가 누구나 한 번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들어봤을 법한 애타게 엄마를 기다리면서 울어대는 아이를 달래주던 그 마음으로 우리의 엄마가 우리를,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가 또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자장자장 해주었던 자장가 섬집아기, 이렇게 여섯 곡을 우리 강동 선사 유스 오케스트라 여러분께서 여러분들을 모두 다 희망의 나라로 우리 가슴 속을 울렁울렁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행하게 해주실 겁니다. 자, 웅성웅성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제 우리를 즐거운 여행으로 안내해줄 지휘자님을 여러분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Thank you.
성인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팀과 우리 청소년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팀의 연주를 들으셨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아, 우리가 겨울을 지나고 봄이 돼서 초록초록한 새잎을 만날 때, 우리의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가슴 속에서 꿈틀거리는 그 무엇인가의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어지는 팀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더 증폭시켜줄 팀이라고 확신합니다. 아토즈라고 하는 앙상블 팀인데요. 작년 6월에 4명의 발달장애 연주자들로 구성된 팀입니다. 작년에 1회 연주에 이어서 올해 2회째 연주를 하고 있는 이 팀은 처음에는 치유 목적을 가지고 음악을 접하게 되었고 그 치유 목적으로 접했던 음악이 취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취미로 하던 연주, 작년에는 고등학생들이었거든요. 올해는 모두 다 전공자가 되어서 대학생이 된 4명의 친구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치유를 통해서 몸도 마음도 치유를 하고 그리고 발달장애를 가진 그 발달장애인들의 특성 그런 것들을 극복을 하고 그리고 이 아름다운 음악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때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하고 호흡하며 그 따뜻한 마음을 받아서 이 사회 속에서 온전한 우리와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으로 성장하고 싶은 팀이라고 합니다. A부터 G까지라는 의미의 아토즈는 A부터 G까지 그 무엇 하나 놓치지 않고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가리지 않고 그 모든 것에 음악으로 이것들을 승화시키면서 나아가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어질 팀은요, 저도 처음으로 접해보는 팀인데 강동 선사 오케스트라의 단막극 입재창으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전래 동화 중에 한 분야라고 할 수 있는 흥보가의 박타는 대목을 들려준다고 합니다. 이 판소리 하시는 분들과 잠깐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판소리를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바이올린을 하러 갔는데 바이올린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판소리를 접하게 되었고 20년 넘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을까. 그리고 함께하는 어린이 친구들은 원래 노래를 하는 친구들이 아니고 여러분들 팜플렛에 나와 있는 좀 전에 연주했던 선사 유스 오케스트라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과 함께 만드는 입재창 소품들도 함께 만들면서 즐거운 시간도 가졌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박 속에 흥분의 집에 가득했던 그 보물들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는 어떤 소망들을 가지고 계실까요? 자, 그 소망의 보물들을 누리는 이 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어지면서 한중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마지막 곡으로 리하르트 바그너의 타누이자 서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랑이 있죠. 그리고 정신적인 사랑. 그 둘의 대립을 그린 곡이라고 하는데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한 남성이 한 여인의 헌신적인 사랑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아토즈 팀을 여러분들의 응원과 따뜻한 마음이 담긴 환호성과 박수로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것이 없어 흥부 마누라는 이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앉아 가난 타령으로 흐르는디. 가난이야 가난 마누라. 아이고 아이고 오셨어요. 아이고 예. 아 이렇게 운다고 쌀이 나오겠소 돈이 나오겠소. 이렇게 울지만 말고 에? 우리 박숙을 박을 열어다가 박숙은 끓여먹고 바가지는 부잣집에다 팔아다 아이 우리 자식들을 에? 먹여 살리면 될 것이 아니오. 박이 아주 큰 게 참 좋네요. 에. 우리 박 한번 열심히 타봅시다. 박을 딱 끓여다가 잘 잡어. 음악 연주도 그치. 있겠다. 이 디너쇼 같이 한번 먹어봅시다. 조금만요. 네. 잘 잡아. 그때요 흥부가 팍 한 통을 따다 놓고 한번 다 보는디 시리리리리렁 실건 담가주소 예 바구니가 들어있는디 흥보가 가만히 보더니 복 없는 놈은 계란도 유골이라더니 어떤 도적놈이 우리 집 박숙은 다 긁어먹고 남의 집 조상 꽤 두짝 갖다 놨네요. 여보 마누라 예 이거 갖다 당장 내다 버리쇼. 아이 그러지 말고 이거 참 예쁘게 생겼는데 한번 열어놔 봅시다. 아 이걸 열었다가 좋은 것이 나오면 좋지만 나쁜 것이 나와서 우리 새끼들 다 잡아먹으면 어쩐다요. 아이고 우리 잘못하고 산 거 없은 게 한번 열어놔 봅시다. 한번 열어볼까 우리? 네. 어째 반응이 영 시원찮소? 별로 안 열고 싶은 것 같은데 한번 열어볼까? 네.
여러분이 한번 열어볼까요? 네. 흥보가 한 개를 슬그머니 열고 보니 돈이 하나 가득! 돈이다! 또 한 개를 열고 보니 쌀이 하나 가득! 쌀이다! 흥보가 좋아하고 이 돈과 쌀을 한번 떨어보서 보는디! 흥보가 좋아하고 흥보가 좋아하고 괜히 짝을 떠들고 나무를 숨어 툭툭 털고 돌아섰다 돌아보고 돌아 하나 가지고 뭐 돌아섰다 돌아보고 쌍하더니 가지고 뭐 돌아섰다 돌아보고 돌아 하나 가지고 뭐 돌아섰다 돌아보고 돌아 하나 가득! 예. 아이고 좋아 죽겠네 361일을 가졌고요 무용 나와 여기 오신 분들 부자 되시오 잘난 돈 행산군의 술에 바퀴처럼 둥글둥글 생긴 생살지거늘 가진 돈 부부기 보며 이분 건너말 건너가서 너그 백분님으로 시래라 경사를 포도 우리 형제 모자월 시구월 시구 절 시구 여보시오 여러분들 네 나의 한 말 들어 자세를 말고 가난 타고 하늘 마소 엊그저 끝까지 방금 보다 문전걸식을 일삼더니 오늘날 부자가 되었으니 이런 경사가 어디가 있느냐 얼씨구나 절씨 얼씨구나 얼씨구 철씨구 치와자 좋네 얼씨구나 철씨구 Thank you.
여러분들의 환호성을 들으니 오늘 어떠하셨는지 미루어 짐작하기 충분합니다. 아,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나 예, 뭐 몸이나 마음이나 아니면 주변인과의 관계나 학업이나 우리 오늘 어린이들이 많네요. 어떤 과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오늘의 음악회가 여러분들에게 치유제가 되었길 소망합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어렵다고 했었던 코로나도 이제는 이겨내고 그리고 극복하면서 일상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이렇게 모여서 오늘 음악회로 함께하고 있는 즐거운 시간을 가진 것처럼 오늘의 음악회가 다음의 음악회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쁨의 충전제가 되었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기쁨을 선사해 주기까지 많은 노력들을 매주마다 우리 아이들도 잘 케어하면서 오늘 있기까지 애써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 연주가 다 끝났으니 한번 인사 말씀 잠깐 들어보면 어떨까요? 자, 김덕영 단장님. 네,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휴일이 10월 달에 웬 휴일이 그렇게 많은지 여행도 가시고 어디 놀러들 가시는데 우리 이 좋고 멋있는 공연을 보러 오실 관객분들이 좀 적겠다 하고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오늘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기 오늘 공연 어땠습니까? 예. 예. 저희들이 좋은 음악과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1년 전부터 노력하고 열심히 단원들끼리 힘을 모아서 오늘 이 시간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해마다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여러분들이 더 클래식 음악을 더 좋아하고 그리고 또 건전하고 좋은 문화가 형성되기 위해서 저희들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부에서 흥부전을 하는데 그 착하게 살면은 그렇게 대박이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검은 부화가 막 많이 나는데 여기도 막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가실 때는 그 검은 부화를 저기 출입구에 전부 다 비치해 놓을 테니까 가실 때 꼭 한 분에 하나씩 가져가시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이 따르고 그리고 좋은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토요일에 음악회를 계속 했었는데 이번엔 일요일이라고 연락을 받아서 일요일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내일이 한글날이에요. 오늘 좀 늦게 가도 피곤하게 있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라는 안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대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함성이 필요할 텐데요. 네, 이 정도 함성으로는 안 오시나 봅니다. 여러분들의 더 큰 네, 이 정도로 와주실까요? 자, 우리 함성과 함께 앵콜송, 앵콜송, 앵콜음악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